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입학처장 김정선입니다. 지금부터 이화여자대학교 2013학년도 정시모집 입학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매우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화여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수험생들과 또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환영을 합니다. 정시모집을 앞두고 아마 많이 긴장을 하고 계실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설명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많은 좋은 정보들을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오늘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학교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백지연 입학처 상담부처장께서 2013학년도 전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부처장이신 이용화 교수께서 작년도 2012학년도 정시모집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이후에는 들어오실 때 받으신 번호 순서에 따라서 개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회에 앞서서 여러 학부모님들과 수험생들을 직접 만나고 싶으셔서 바쁜 일정을 쪼개서 오늘 이화여자대학교 김선욱 총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오늘 저희 입학 설명회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요. 밖에 날씨가 많이 춥죠? 네, 학부형님들도 많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 수능 시험 보고 또 발표 끝나고 여러 가지 입학에 대한 여러분들이 결정이 나는 시간들이어서 많이 마음도 힘들고 또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화여자대학교 방문하셔서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에 대한 여러분들이 충분한 정보 가지고 가셔서 좋은 선택하시고 그래서 또 좋은 성적 내고 모두 합격하셔서 다음 새해의 봄에 입학식 때에도 함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화여자대학교는 12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126주년을 맞이했는데요. 1886년 아까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미 알게 되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인 선교사 스클린튼 선생님께서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이 대강당에 한 2,800여 명의 좌석이 있는데요. 학부 학생들이 이 전교생이 한번 만나려면은 이 채플 이 공간에서 7번 모여야지 전교생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생과 모든 외국인 학생들을 다 포함하면 2만 5천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만의 동창이 전 세계에 있고 천여 분의 교수님이 계시고 또 정규 직원과 모든 직원들을 합하면 또 한 천여 분의 학교의 교직원 선생님들이 학생과 교수님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한 명으로 시작한 학교가 오늘 이렇게 큰 대규모 세계 최대의 여자 대학으로 발전한 이화여자 대학교가 이제는 초창기에 한국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도 주어져 있지 않았던 시절에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여성의 인간화를 위한 노력을 기독교 정신의 바탕에서 해온 꾸준한 역사를 이젠 한국 사회를 넘어서 세계 35억 여성들의 글로벌 여성 교육의 허브가 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학교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화의 도전과 개척 정신들이 곧 이제 세계 여성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지성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화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하고 또 교수님들과 함께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사회적인 책무를 다할 것인가에 대한 이화의 비전을 여러분들께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학부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변혁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몇 가지 신문을 지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지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앞으로 우리 입학생들이 들어오면 1학년 생활 중에 한 학기는 기숙사 생활을 함께 하면서 단순히 기숙사가 어떤
주거 공간이 아니라 교육의 공간이 돼서 요즘 자녀들이 하나 둘밖에 없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많은 공동체적인 생활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도 익히고 또 선배들과의 생활 속에 또 지도교수의 좀 더 밀착된 지도를 받으면서 대학생활 4년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지도 시스템을 갖고자 합니다. 다양한 취미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언어도 익히고 외국 학생들과의 생활도 함께 이루어지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기간을 통해서 대학생활의 체계적인 설계도 만들고 글로벌 그 지도자로서의 여러 가지 필요한 소양과 또 어떤 리더가 되기 위한 소양 소통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갖추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데요. 이 레지던셜 칼리지 프로그램이 교양 교육의 혁신과 함께 이렇게 맞물려서 기초 소양, 의사소통, 역량 융합 교육, 현장 체험, 외국어, 국제화 교육, 리더십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완전히 그 한 학기 모두를 하게 하는 것은 아마 이번 2013년 입학생부터는 다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시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고 2013년부터 그리고 2015년부터는 전교생에게 그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것을 준비하면서 여름 이번 겨울방학에 이 성공적인 이와 RC 모형 구축을 위해서 재학생으로 구성된 RC 글로벌 학생 기획단이 두 팀으로 만들어져서 교수 학생들이 이제 가게 됐는데 학생들이 한 팀에 한 25명 교수님들 두 분씩 가게 됩니다. 한 팀은 미국으로 가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들을 탐방하면서 그곳의 학생들의 레지던셜 칼리지에 대한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팀은 영국으로 가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학생들이 돌아와서 우리 학교의 RC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이제 함께 내놓고 토론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내년 입학생으로 결정된 수시모집 합격생 4명도 함께합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화 안에는 연중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연구와 산학 협력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 보시게 될 텐데 학교 저쪽 행정동 쪽에 그곳에서 지금 공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와의 과학적인 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가 노력하는 중에 하나인데 세계적인 화학 그룹 솔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중에 한 110년 된 솔베이 포럼이란 게 있어요. 과학자들의 포럼인데 이 포럼을 통해서 18명의 노벨 과학상을 배출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기업인데 기초 과학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하면서 과학자들을 지원해 온 회사입니다. 이 회사와 함께 우리가 R&D 센터를 우리 이화 캠퍼스 안에 함께 하면서 공동 연구를 이제 진행할 계획인데 2,150만 달러를 그 회사가 이화에 투자를 했고 또 앞으로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할 겁니다. 이화의 학생들은 이제 솔베이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그 국제 네트워크를 함께 하면서 국제적인 과학 역량을 키워가리라고 기대합니다. 이 솔베이 회사를 제가 방문했을 때 그 솔베이 회사의 그 회장님께서 저한테 이화여자대학교를 자기들의 파트너로 선정한 배경 설명을 이제 서로 함께 하면서 이화여자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역량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굉장히 많이 평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래의 그 과학 인력에 대한 여성의 중요성을 그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화와 뜻이 같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솔베이 회사의 솔베이 포럼 1811년에 솔베이 포럼에서 그 사진이 한 장이 있는데 그 사진에는 굉장히 많은 남성 과학자들 사이에 딱 한 명의 여성 과학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담 퀴리 사진인데 이제 그 사진에 있는 그 마담 퀴리가 노벨상을 두 개나 받죠. 그러니까 그 이화에서 제2의 마담 퀴리를 탄생하길 바란다는 그런 덕담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화가 그동안 한국 여성들이 가지 못했던 많은 길에 첫 번째의 여성들을 배출해낸 역사를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처음에 가는 길은 굉장히 어렵고 두렵고 힘든 길이죠. 모든 사회의 분야에서의 그 첫 번째 여성을 만들어낸 역사를 이화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과학
노벨상도 이화가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계획을 요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산학협력 간의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기초과학에 대한 그 정책적인 지원을 하면서 기초과학연구원이 기초과학연구단을 지금 선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화여자대학교가 지금 한 연구단이 선정이 돼서 앞으로 10년간 천억 원의 국가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 이 과학 분야의 그 연구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 내에서 글로벌 탑5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부분의 융합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원래 인문과학 쪽이 굉장히 강한 대학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바탕하에서 과학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과학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이화에 오셔서 자기들의 역량을 이 좋은 환경에서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학교가 이화여자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는 국제화인데요. 국제화 선도대학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화 캠퍼스에 오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 세계 많은 대학들에 나가고 있습니다. 64개국 829개 기관과 협정을 맺고 있으면서 장단기 해외 파견 학생 수가 거진 1,400여 명에 이르고요. 또 외국인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학위 과정으로 또는 썸머스쿨로 오는 학생들도 거진 1,5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들 중에는 국내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하버드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썸머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해외 인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방학 중이면 교수님들과 함께 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나라에 가서 해외 체험을 하게 됩니다. 86개 팀에 1,158명이 올해도 신청 경험들을 나누었습니다. 또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 중에는 인문과학대학의 어문학 전공에서는 8학기 중에 한 학기는 그 언어에 해당하는 국가에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그곳에서 학점을 인정받는 7+1 어워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교내 강좌의 30% 이상을 영어 강좌로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화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부모님의 경제적인 형편에 걱정하고 있는 학생들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장학금 제도는 굉장히 충분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가 적립금이 많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적립금의 3분의 1을 2,130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저희가 확정을 해서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재원들을 장학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학비의 전액을 받는 장학금이 2,650명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초 수급자, 그 다음에 우리 그 1분위에서 3분위, 4분위에서 7분위, 부모님의 소득에 따른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3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는 전액 장학금을 다 받았고요. 4분위에서 7분위는 2분의 1 내지 3분의 2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부모님의 소득 수준은 그래도 이 정도보다는 좋으나 그래도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금 옴부즈만 제도라는 걸 통해서 상담을 하시면 거기에 상응하는 장학금 지급을 학교가 또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합격하십시오. 합격하시면 그 나머지는 학교가 여러분들의 형편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장학금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학비만 해결해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들 많이 하는데 아르바이트 하느라 공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젊은 날엔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화 미래 인재 장학금이 만들어져서 생활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성적이 최고는 아니어도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입증되면 되는데요.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면 본인이 받은 혜택을 후배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학교가 권유합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또 많은 학생들이 또 다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그런 선순환적인 장학 제도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시면 요즘 아마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청년 실업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을 알고 계실 텐데 학생들의 경력 개발 지원 시스템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업, 경력 관리, 법률 조언, 대학원 진학 등에 이르기까지 입학 후부터 졸업 후에까지 학생들에 대한 밀착, 그 관리하는 이와 케어 넷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4년 동안의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에 학교 생활을 여러분들이 알차게 체계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성실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우리가 또 사회적인 책임도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만이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제3국에 있는 학생들 중에 우수하고 또 그 나라에서 역할이 기대되는 젊은 학생들을 장학금으로 지도하면서 이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서 그 나라에서 큰 몫을 할 수 있게 우리 이화여자대학교의 스크랜튼 선생님 같은 분이 전 세계에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화 글로벌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NGO 활동을 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한 2주간의 리더십 교육을 해주는 교육입니다. 지금 2차까지 진행이 됐고 올해 1월에 다시 3차 교육이 진행되는데 30여 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한 400여 명 이상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굉장히 제한적인 숫자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도 이제 우리 이화가 추구하는 많은 여러 가지 그 소중한 가치들을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실현시켜줄 이화의 가족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우리 이화의 정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눔과 섬김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넌 너비스 썰룸이라는 키케로라는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제가 대학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제 더 많은 이웃과 세상을 위한 그런 역할을 우리 대학이 또 대학생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교 안에 오시면 체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어느 학교를 갈까 여러분들이 고민도 많고 어떤 전공을 할까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느 대학, 어느 전공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큰 뜻이 있으신 분 그리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향해서 큰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화여자대학교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을 인재로서 키워줄 가장 좋은 그런 준비된 성장의 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위한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로서 역사적인 소명에 응답하고 또 본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의미를 충실히 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려면 이화의 한 사람이 되어서 그 많은 선배들이 간 길에 또 많은 후배들이 따라올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마음껏 키우고 여러분들의 꿈꿈을 큰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학생인데 어떤 대학보다도 여러분들을 가장 지지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100% 이상 발휘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많은 역량이 자기의 적성에 맞는 전공에서 꿈을 그리고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화는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날의 실패도 인용하고 인정하고 이화에서는 그래서 실패는 좋은데 좌절은 하지 말아라 하고 강조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래서 좌절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는 이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따 우리 박처장님 설명하신 데서 여러분들이 다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서든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또 우리 인류가 또는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나은 그런 세상이 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여성 리더로서의 꿈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꿈을 가지고 열정적인 대학생을 와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화 캠퍼스가 시대를 앞서가는 어떤 수월성 교육의 현장이고 또 좌절을 제외한 모든 것이 가능한 도전 정신의 현장이고 또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끌어내서 꿈을 펼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춘 대학이라는 것을 총장으로서 책임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확한 오늘 많은 판단을 수험생들은 본인이 또 학부모님들께서는 따님을 위한 좋은 판단들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화여자대학교를 지원하면 반드시 합격하셔서 입학식에서 다시 만나고 여러분들의 그 학교 생활을 제가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발전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그리고 새해 뵙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